다르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한껏 세상의 구석으로 밀쳐져 이제는 거의 잊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이곳에 살고 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평등하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었다. 오늘 프란이 소개할 콘텐츠는 장혜영 감독의 영화 그리고 책 어른이 되면입니다. 생각 많은 둘째 언니 장혜영 감독에겐 혜정이란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발달장애로 인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산꼭대기 시설로 보내져 18년을 살아온 동생이죠. 동생을 시설로 보낸 후 혜정이의 언니에서 장혜영의 삶을 살아갔지만 언니의 세계가 넓어질수록 동생 혜정의 부재도 커져만 갔습니다. 혜정이의 삶을 똑바로 바라봐야 해. 언니는 동생을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는 혜정과 함께하는 삶을 영상으로 기록해 유튜브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는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장애인이 등장하는 영상엔 비장애인이 등장한다 라고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란 꼬리표 없이 그저 혜영, 혜정 자매의 삶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죠. 독자들의 댓글에선 잔잔한 폭발이 일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였지만 나와 같은 존재였고 같이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장애인 형제 자매를 둔 사람들에게도, 장애인과 멀리 격리돼 살아왔던 비장애인들에게도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평범함을 일깨웠습니다. 언니 혜영과 친구들은 탈시설한 혜정의 삶과 함께 살아가는 언니 혜영의 삶을 꾸준히 기록해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모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에는 혜정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언니 혜영의 깊은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운 좋게 비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장애인을 배척하는 사회, 그리고 평등하지 못한 삶을 더더욱 평등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있습니다. 혜영, 혜정 자매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프랑 코멘트는 책의 일부분을 낭독한 장혜영 감독의 목소리로 대신합니다. 혜정이와 함께 살아가는 일이 쉽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쉽기는커녕 무척 어렵다.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아가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르게 말한다면 혜정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할수록 더욱 수월해지고 심지어 더 즐거워진다. 혜정이는 존재 자체로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질문을 건넨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한 관심을 품는다면 삶은 훨씬 더 많은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귓속말한다. 혜정이와 함께 도는 것은 쳇바퀴가 아니라 빙글빙글 춤을 추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편으로 혜정이는 짜증나는 내 동생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해달라는 것은 많은 내 동생. 하지만 나는 그 애를 정말 사랑한다. 우리가 함께하는 나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를 열받게 하는 연약함을 사랑한다. 이런 시간을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건 나는 혜정이의 언니이자 나 자신으로 혜정이의 한 걸음 뒤에서 언제나 혜정이를 응원할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하나의 울림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책의 끝은 우리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제 나는 말하기보다는 오랫동안 듣고 싶다.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프란이 선택하는 좋은 콘텐츠,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